안녕하세요.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제풀이. 자, 원래 있던, 여기 있던 뭐야? 예. 모 평균과 모 분산과 모 표준 편차와 여기서 샘플, 랜덤 샘플, 이미 추출, N개합니다. 심플, 랜덤, 랜덤, 뭐, 추출, 그쵸? 샘플링. N개를 끄집어냈을 때에, 그때에 N개의 표본 평균들인 X바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누굴 따라간다고? 모평균 그냥 따라가. 표본 평균의, 이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야, 표본 분산 아니야. 이거 N개 끄집어낸 거에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있던 무분산을요, 뭘로 나눠준 거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이다.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요, 당연히 루트 치워주면 어떡해요? 예, 원래 있던, 여기 있던 모 표준 편차를요, 루트 N으로 나눠준 것이다. 요 관계를 수학자들 연구해놨으니까 우리는요, 낼롱낼롱 잘 써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굿. 나머지 4점 문제 두 개 풀고 마무리할게. 두 문제 풀어갑니다. 정규분포 N. M하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쵸? 그려볼까? 그림 좀, 그림만 두 개 그리면 돼. X 확률변수요.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니까? M이고요. 드르륵, 드르륵. 다음에요. G할 거는 시그마 제곱 뭡니까? 그 분산 자리죠? 따라서 했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그러니까는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렇게 준 거야. 이때 모집단 이미 취한 크기가 N1인 표본의 평균은 X 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 개. 크기요. 표본의 크기가 N1. N1개를 끄집어내요. N1개. N1개를 끄집어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N1개를 끄집어낸 것들, N1개를 끄집어냈을 때에 그때의 표본 평균들을요 X바라고 불러줬고 N2개인가요? N2개? 네. N2개. 이미 추산 크기가 N2개였죠. 표본의 크기가 N2일 때는요 N2개, 즉 얘랑은 표본의 크기가 다르죠. 그렇게 저기서 끄집어낸 놈들의 그것들의 평균들을요 Y바라고 이름 붙인 거야. 얘같이. 그래서요. 그래서 뭐처라고 이건 뭔지 있겠죠, 그쵸? 샷, 구분해서, 그쵸? 이때, 예, 알아야 할 거. 야, 표본의 크기가 몇 개는 상관없이, 잘 들어. 표본의 크기가 몇 개는 상관없이, N1이나 N2가 N3 몇 개 끄집어낸 상관없어. 여기서 샘플 끄집어낸 것들의, 랜덤으로 샘플 끄집어낸 것들의, 이미 추출한 것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굴 따라갑니까? 예, 당연히, 늘 언제나 항상 always 모평균 M을 따라갑니다. 맞죠? 다음에. 이렇게 N1개 끄집어냈을 때 이때의 표준 편차는요 뭐야?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시그마. 됐어요?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뭡니까? 뭐 표준 편차 그냥 써주면 되겠어요. 이때 표준 편차 누굴 따라가냐면 얘를 따라가요. 루트 표본의 크기 N1분의 뭐 표준 편차 시그마. 이게 지금 뭡니까? X바의 표준 편차예요. 이때 N1개 끄집어냈을 때의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 읽을 수 있지? 됐지? 얘는요? 뭐 몇 개 N2개 끄집어냈는데 N2개 뭔지 모르겠지만 몇 개 끄집어내든 하여튼 그런 놈들 N2개 끄집어낸 것들의 각각의 평균들을 지금 Y바라고 했어. 그 Y바들의 평균은요 여전히 모평균 M을 따라갑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는 얘가 다르지. 이 3포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N2개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해요? 표준편차는 루트 N2분의 얼마입니까? 모표준편차 시그마 이걸 따라가죠. 됐죠? 이 상태예요. 그렇죠? 이 상태인데 문제에서 뭘 줬습니까? 지금요? 예. 시그마 X바 즉 N1개 끄집어냈을 때의 그러한 표본들의 평균의 표준편차 다음에 뭐예요? K 시그마 Y바 즉 N2개 끄집어낸 것들의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에다가 K배를 해주면 이게 값대요 이때 뭘 구하래? 상수 K값 구하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자리에다 뭘 넣어주면 돼? 당연히 노란색 이거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자리에다가 예, 루트의 N1 분의 뭡니까? 시그마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거 equal. K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놈이고 얘는 당연히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이 자리에다는 얘를 넣어야겠죠. 루트의 N2 분의 얼마입니까? 시그마예요. 그렇죠? 조건시간 더 필요하네. 지금 약분되고 조건시간 될 텐데 문제에서요. N1은요. 4N2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 안 풀리죠. N1은 얼마? 4N2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땡. 정답 골라갑시다. 얘는요, 안녕 되겠고요. 넘겨주면 따라서, K는 루트 N2를 곱해주면요, 루트 N1분의 루트 N2, 이게 정답이야. K 갖고 할 수 있죠? 약분시키고,
루트 N2 양변을 곱했어. 따라서 정답과라 하는데 있는 루트 N1은 항상 4배의 N2래요. 그러니까는 N1 자리에다가 4배의 N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루트 4는 2로 나오니까 2분의 루트 N2요. 루트 N2요. 루트 N2도 안녕. 우리 학생 정답 빰빰해. K값 얼마다? 예?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이걸 정확히 그려서 이해해야 돼. 이 이론 모집단에서 어떻게 돼요? 예. N개, N1개, N2개 끄집어냈을 때 몇 개 끄집어냈던 간에 하여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던 분포 자체는 달라질 거야. 달라지지만은요. 그때 평균은 평균대 평균은요. 항상 모평균 M을 따라간다. M을 따라간다. 그런데 산포도는요. 표본의 크기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이 표준편차는 어떻게? 당연히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표준편차. 얘도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표준편차 됐습니까? 이걸 이 자리에다 살롱살롱 넣어준 다음에 N1에다가 또 4배의 N2를 넣어주면은요. 다 약분돼버리고 그래서 일단 K값 구할 수 있겠다. 정리됐지? 굿. 하나 더 풀고 마무리 짚시다. 모표준편차가 0.4의 모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것도 지우지 말고. 야 이건 똑같아. 이거 지우자. 네, 다시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저 위치 잡고요. 자, 저 관계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려. 외우지만 마시고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세요. 자, 모표준편차가 0.4야. 여기 모집단 X요. 모표준편차가 얘가 지금 0.4래.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시. 여기서 크기가 나오니까 N인 N개를 끄집어냈어요. 그쵸?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바에. 표본평균이 쭉 깔리겠죠? X바 깔려요. 이거의 평균은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평균 위치는 똑같고, 산포도만 작아져요. N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또는 루트로 나눠주기 때문에 산포도가 작아져. 그쵸? 이런 상태인데, 다행히 이때 표준편차는요, 평균이 얘랑 똑같을 거고, 관심도 없어. 이놈은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 0.4. 이게 지금 X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죠. 그쵸? 그래서, 근데 표본 평균 X의 표준 편차, 그거 읽는 거 그대로 써줄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뭐냐? 이렇게 써야죠. 표본 평균 X바. 예? 표준 편차. 이놈이 지금 누구야? 이놈이잖아.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0.4예요. 그쵸? 이놈이, 이것이 지금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이것이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요 분호식 풀면 땡. 됐어요? 끝났네. 루트 N 곱해주면 또 0.2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루트 N은요, 2보다 커나 같아요. 2, 루트 N. 됐죠? 다 양수들이니까, 부등호 불변. 야, 그러면 제곱, 제곱 해주세요. N은요, 4보다 커나 같다. N의 최소값은 빵빵, 그러니까 예.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얼마다? 2번, 이렇게 1달러. 별로 안 어렵죠? 정확하게, 용어 좀 잘, 선생님 용어를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여기 N개 끄집어낸 어떤 N개 끄집어낸 한 놈의 분산은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라 표본 분산. 이거 하나 끄집어낸 거에 표준편차는 표본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아니야. 표본 표준편차. 그놈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를 정확히 의미 구분해가지고서 정리한 다음에 이 관계는 바로 정리된 대로 수학자들 정리하는 대로 공식대로 써먹으면 되겠다. 아무것도 없잖아. 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